여기 옆에도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전체가 다 소재예요. 아, 여기 이거 그렇게 빨리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이거 뭐 몇 시간이면, 이 정도면은 뭐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면 다 나와요. 네. 네. 오늘 보니까 정말 손님들이 현지인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지인이 현재는 50%가 넘어요. 한국분들보다는 오히려 현지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들어서 저희가 먹는 음식 비슷한 거 그렇게 많이 드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고추장, 된장 이런 거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이미 그 다음에 김밥이라든지 불고기 이런 것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소주라든지 소주요? 막걸리라든지 일단 이제 한국 술도 많이 찾으세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한국 술을 알아요? 아예 그 발음 자체를 소주 막걸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발달된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슈림칩 뭐 이렇게 찾던 분들 아니면은 뭐 포테이토 칩 이렇게 찾던 분들 요즘 들어서는 그냥 우리말 발음 그대로 뭐 새우깡 이렇게 찾는 분도 계시고. 아 한국말을? 그렇죠. 이제 한국말이 일반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 제가 지금 와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여기 술 종목인데 저희가 그 제가 처음 했을 때 술이 딱 두 칸, 세 칸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가 끝까지 다 늘렸어요. 소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요즘에 네네. 나온 소주도 플레이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맛이 그냥 한 종류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과일 소주인가요? 네, 과일 종류도 있고 이제 브랜드도 다르고 이제 과일 플레이버 종류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삼주라든지 인삼주도 좋잖아요. 예, 인삼주.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큰 병도 찾으시고. 자 막걸리도 요즘에는 이제 플레이버나 이런 게 다양해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 막걸리도 하나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여기 막걸리도 보시면은 그 일반 막걸리, 레깃말 막걸리가 있고 네 유자, 바나나 바나나 막걸리도 있네. 네 별 종류가 다 있는데 이게 골고루 다 잘 나가요. 아 이분들도 이거 먹어요? 아 네 다 많이 찾으세요.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막걸리 맛은? 특별하게 이제 많이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 분들하고 현지 분들이 같이 동시에 사는 요 일반적인 요 레귤러가 제일 잘 나가죠. 아, 레귤러가 맞아요. 제일 잘 나가고 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요 이제 플레이버 된 것도 잘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있던 그 일반적인 전통 소주보다 네. 이게 도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오. 많이 낮아지고 플레이버도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이게 쉽게 접근을 이제 하기가 쉬워져가지고 약간 캔으로 돼 있어서 저는 맥주인 줄 알았네요. 맥주가 아니에요. 막걸리도 있어요. 캔 막걸리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은 캔으로 된 막걸리도 있고 아. 나와있는 사실 맥주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대세인 건데 네. 이제는 뭐 막걸리가 이제 맥주를 이길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섹션 뭐 저희가 아무래도 잘 나가는 거 위주로 세션을 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소주네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옆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소주예요. 소주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플레이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맛일지 제가 요즘에 특별히 그 딱 그 관심을 갖고 있는 플레이버가 요구르트 소주. 요구르트 소주? 네, 여기 야, 이거 친구들이 좋아해요? 아, 어른들이? 예, 엄청 잘 나가요. 요구르트 소주가 제가 도수가 그 옛날 소주보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저도 괜히 먹고 싶네요. 요구르트 어떤 맛? 요구르트 맛이 나나요? 사실 저는 안 먹었어요. 아니, 특별히 맛이 나나요? 거의 다 빠졌어요. 야, 요구르트 소주 되게 인기가 많네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뭐 저 외국인들, 백인분들 뭐 다 찾으세요. 한국인들 다 찾으세요. 특별히 어린 친구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줄 선 거 보세요. 어우, 여기 보니까 뭐 줄을 한참 서야지. 사발면까지. 아, 이 사발면 인기군요, 역시.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파는 종류는 이게 물, 뜨거운 물만 구멍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일회용, 네, 일회용 사발면. 사발면이 제일 많이 나갔죠. 네, 네. 사발면도 사실 종류가 꽤 많은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이 중에서도 뭐. 랍스터지. 랍스터지네요. 치킨. 네,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아요. 오래됐고, 제일 육개장 사발면. 아, 육개장 사발면이 잘 나가는군요.
이거는 뭐 스페니쉬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육개장 사장님은요? 이분들도 매운 거를 잘 드세요. 잘 드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돼서 스페니쉬 쪽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 가장 저렴하고 배부를 수 있는 육개장 사발면. 네, 육개장 최고입니다. 너구리 또 육개장. 아, 신라면 잘 나가요? 그럼 최고야. 아, 결국에는 신라면으로 돌아간다. 아, 그럼요. 신라면은 뭐, 그 누구도 다 사는 건가? 제일 잘 나갑니다. 기본이 되는 신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과자. 제가 좋아하는 과자 쪽으로 가도 될까요? 과자 사면. 이게 이제 한국 과자가 묶여 있는데 그래도 한국 과자 상품이 좋아요. 미국 아이들이 예, 과자 사려고 이렇게 아우 귀여워. 네. 네. 우리 또 미국인들이 과자를 참 우리 한국 과자 좋아하거든요. 어떤 과자가 인기가 있어요? 예전에 뭐 역시 새우깡이 최고였을 것 같은데 새우깡 같은 이제 그런 스낵 종류 많이 나오고요. 새우깡은 누구나 다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켜져서 또 제가 좀 느낄 만큼 잘 나간다 싶은 거는 오리오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는 네. 역시 정이 있으니까. 아,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세트를 해놨는데. 예, 네. 저희가 이 주말을 못 넘겨요. 이거를 다 막 쌓아놔도. 아, 이게 지금 금방 팔려요? 이거 다 나가요. 오늘 몇 시간이면 다 나가요. 아니, 잠깐, 이거 보여주실래요? 네. 아, 여기 이거 그렇게 빨리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이거 뭐 몇 시간이면, 이 정도면은 뭐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면 다 나가요. 아, 그렇게 초코파이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가요. 초코파이. 아, 우리 정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먹어보니까 사실 특별 요 554 얘네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차피 오리온인 거 아는데 자꾸 네. 이제 054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예. 요게 다른 초코파이에 비해서 월등히 잘 나가요. 역시 좀 네. 쫀쫀한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오리지널이 사실 최고죠.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시작! 86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끝나셨나요?